폴리글롯의 세계 일주 5천 곳 둘새투어.com 국제공항에는 왜 3시간 전에 가야 하나?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 조종석에서 여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 런던, 휴스턴 등에서 국제선을 항공기를 세 번이나 놓쳤고, 오늘은 왜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약 여러분이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아직 한 대도 장만 못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특히 2018년 새로 생긴 J터미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스카이팀인 대한항공이나 자회사인 진에어, 그리고 중화항공 항공공스, 가로다 인도네시아 우타라, 소시에티 에어 프랑스, 샤먼항공 항공공스, 델타 에어, 캐니릭, 루프트바트, 마치하베이면 J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지금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공항에 3시간을 먼저 가야 하는 이유는 체크인 카운터 찾기, 그리고 긴줄 서기, 수화물 탁송, 그리고 환전과 보안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에어프랑스 267편을 이용하므로 체크인 카운트는 G이고 탑승권은 296번입니다. J터미널의 토끼 부위가 아니고 사슴벌레의 눈 부위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터미널을 이용할 때는 공항 콜밴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버스가 J터미널을 경유하므로 시간이 20분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요금이 6만 원 이상 나오지만 여러 명이 탈 경우에는 오히려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밴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체크인 G 카운트까지는 겨우 2분이 걸립니다. 지금 4배속으로 매우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만약 체크인 카운트를 모를 경우 입구에 전광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삼성전자 수원 R&D 센터에서 여러 번 교육을 받았는데요. 영정보 기술에서는 다양한 전광판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항 철도를 이용하면 카운트까지는 4분이 걸리지만 열차는 버스보다 12분 빨리 이동하므로 기차 이용 시에는 10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다른 승무원들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시간 공항버스가 없다면 김포공항 국내 선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첫 차는 4시 48분부터 수시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상 G 카운트로 가시면 끊임없이 긴 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E 카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운트에는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에어프랑스와 프랑세를 선택하면 비앙베니라고 나옵니다. 부에 베리백 웨 보트 바가지 늑공띠앙 바 다티크 장테르디, 그리고 탑승 금지 물품이 없는지를 키오스크가 물어보게 됩니다. 꼬봉스웨떼 무 흐셰르셰 보트를 해줘봐시용. 이어서 예약번호를 어떻게 찾았지 물어보면 요건을 선택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탑승권을 키오스크에서 뽑았다면 자동 수화물 위탁에서 짐만 따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9,000원을 지불하는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요인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분기점부터 장기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는 데에는 적어도 15분 이상 걸립니다. 잠시 후 이원하는 부분인지 의심을 받는 조형물이 나타납니다. 여행자들의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할 곳이 없다면 삼목터미널이나 인근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유 있다고 지금 표시되었는데요. 빈자리는 딱두곳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없어 노견에 주차하면 견인되는데요. 4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보관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장기 주차장에서 A 승강장이나 B 승강장까지는 2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순환버스는 10분마다 운행되나 귀국하면 차를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을 찍어 주차 위치를 기록하기 바랍니다. B 승강장에서는 순환버스를 탑승했다면 A 승강장과 이비스 호텔을 경유해야 합니다. 먼저 A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위하여 버스는 2분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이비스 호텔 투숙객과 지상 조업사인 샤프 등의 직원들도 모두 탑승해야 버스가 출발합니다. 드디어 대한항공의 꼬리 날개와 초대형 LED 전광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터미널 입구에는 행사 주차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의전이나 경호를 받는 고위직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용하고 싶다면 해외 수배자가 되면 가능한데요. 신병이 바로 이곳에서 인수되기도 합니다. 장기 주차장 버스에서 내려서 약 4분 정도만 올라가면 드디어 출국장이 있는 3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공항 버스보다는 20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만약 체크인 카운터를 모른다면 대형 전광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원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여러 번 교육을 받았는데요. 명정보 기술에서는 다양한 LED 전광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데는 약 2분이 걸리는데요. 보안 검색 후 안쪽에도 은행이 진치고 있으니 줄이기라면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국 수속 후에도 환전을 못했다면 현지에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환율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먹통이면 한국에 전화해서 웨스턴 유니온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됩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현지 대사관을 찾아가서 긴급 경비 지원 신청을 하면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항에 출발 3시간 전에 가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인천공항은 보안 검색과 출국 수속에 평균 39분이 걸리지만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미국, 인도 등의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하고 돈을 받아 불만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78달러를 내고 PSA 프리체크를 신청하는 것은 미국 출국을 빠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천공항의 슬롯은 40회라고 설명했는데요. 정확히 1분 30초마다 항공기가 새롭게 이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 4번 활주로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은 높이권 양키 이륙 절차에 따라서 서쪽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공항에는 왜 3시간 전에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주나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항공정비, 비행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